이 부분은 좀 부럽지 않냐? 나 내일이면 집에 갔다 오거든? 이런 수박 씨발라 먹을 총각나 새끼가 또 손주라는 거네? 어이, 남순정무, 초코파이 한 가지 왔네? 초코파이 나한테 맡겨놓은 거였어? 아니, 통무는 초코파이 먹기 싫다고 다른 사람 갖다 준다면서 왜안 갖고 온 거네?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거 고양이야. 짬타이거가 고양이란 말이야? 당연하지. 짬타이거가 그럼 사람이겠냐? 아니, 왜 고양이 이름이 그렇게 어렵네? 영어로 타이거가 호랑이지? 그래, 그건 알디. 그러면 작은 고양이는 뭐냐? 작은 타이거? 그래, 그게 짬타이거야. 아, 기런 거일까? 아니, 지금 고양이한테는 준다면서 지금 나한테는 안 준다는 거네? 아니,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의 태도가 지금 마음에 너무 안 들어. 왜냐면 이런 말이 있거든.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. 근데 지금 네 태도가 딱 그래. 그래서 나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. 거저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내가 권리인지 호의인지 그런 걸 들어야 되겠네? 아, 그렇구나. 안 먹는구나. 초코파이 가지고 나왔는데 다시 가져가야 되겠다. 여기 있었는데. 아니, 거저 내래 동물을 많이 좋아하오. 동물의 마음이 참 넓구만. 날래 주시라요. 그러자나도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? 날래 물어보라. 혁명적으로 대답해주겠소. 그래, 초코파이 먹고 일단 얘기하자. 그래, 네, 이거 다 먹어. 다 먹어. 다시 뺏어가지 않는 거지? 아니, 한 네가 하는 거 봐서. 화내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좀 대답해봐.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할 테니까. 괜찮아, 총안 훔쳐가. 초코파이 다 먹어. 아, 그래도 동물에 이거는 안 되디. 그래. 그 너도 이거 총 맞이지만 나도 총안 맞을 거니까, 알았지? 알았어.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. 내래 이거 걸리면 생활총감이야. 아, 그래, 알았어. 그러면 손 잡지 말고 그냥 얘기만 하자.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볼게. 나 내일 사실 휴가 나가거든? 그래서 동물에 지금 차량질 하려고 하는 거가? 아니, 그게 아니야. 맨날 뭐넌 이렇게 얘기하면 선입견 가지고 그렇게 막, 그러지 마 좀.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니까, 진짜로. 말해보라. 그래서 넌 휴가 안 나가냐? 궁금해서 그래. 어이, 남준선, 지금 공화국 또 무시하는 거가? 아, 무시한 거 아니야.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. 우리도 휴가 가디! 내래 2년 했으니까래? 6, 7년 더 하면 휴가 한번 갈수 있디. 야, 너네 진짜 대단하다. 야, 어떻게 그러면 한 6, 7년 돼야 집에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거야? 아니디. 거저 혁명적으로 들어보라. 군 생활 6, 7년 정도 하면 휴가 갈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디. 하지만 거저 내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등골 휘어질까봐 내래 안 가는 거디. 아니, 휴가 가는데 부모님들 등골이 왜 휘어지냐? 동물의 말 끊지 말고 잘 들어보라. 짤가닥이 혁명의 원수라는 거 모르네? 그게 뭔데? 그게 북한 말이냐? 나 그거 몰라. 아니, 그러니까 동물의 마저 들어보라. 그러니까 휴가를 가면 돈을 가져와야 되디. 휴가 가는데 왜돈 가져오냐? 아, 동물의 말 끊지 말고 들어보라. 그래, 빨리 해줘봐. 궁금해, 너무 궁금해. 휴가를 가면 간부들에게 상납할 돈이 필요한데, 거저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. 휴가 한세번 정도 가면 집 기둥이 다 뽑힌다고 할수 있디. 야, 너네는 뭐 사회주의라고 하더니 뭐 간부들한테 뭐 상납도 하냐? 그건 거저 상납이 아니라, 인간관계에서 기본 아이가 있네? 야, 너 근데 자꾸 이거 욕하는 것 같다? 내래 욕한 게 아니라 흥분해서 그래. 아, 흥분하면 욕하는구나. 야, 나도 흥분 한번 해볼까? 욕 잘하거든, 나도. 만만찮아. 너 아마 그냥 정신이 아마 혼미해질 거야. 나욕 잘해.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내 앞에서 자꾸 욕하고 막 흥분하고 그러지 마, 알았지? 알겠어. 너또 이렇게 흥분하면 초코파이 다 소화된 걸로 알고 내 초코파이 다시는 안 갖다 줄 테니까 그저 흥분하지 말고 초코파이 잘 소화시키면서 먹어, 알았지? 내래 흥분 안 하겠어. 너네는 뭐돈 내고 휴가 다녀오는 거네, 그러면. 우리는 휴가 가면은 돈안 내거든? 그냥 갔다 와, 집에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럽지 않냐? 나 내일이면 집에 갔다 오거든? 이런 수박 씨발라 먹을 총각나 새끼가 또 손주라는 거네? 이거 봐, 이거 봐. 또 욕하잖아. 너 초코파이 벌써 다 소화됐어? 내가 금방 말했잖아. 너왜 그렇게 욕하냐? 진짜 나도 한번 욕해줘? 우린 신사적으로 하자고, 신사적으로. 욕하지 말고 흥분하지 마, 제발. 알겠어. 그래, 이제 좀 말귀가 통하네. 내래 화가 좀 많아 소리 내래 잘못했어. 초코파이는 아직 소화 중이니 초코파이 얘기는 그만하라오. 아, 그래, 미안. 내가 너무 생색을 낸것 같아서 미안하다, 진짜로. 초코파이 얘기 이제 안 할게. 오케이? 근데 너 그거 알아? 요 얘기 들으면 진짜 귀가 솔깃해질 텐데. 그거이 뭐이가? 나 내일 휴가 나간다고 이제 얘기했잖아. 나 그리고 며칠 있으면 전역을 한다고 했지.
동물에 또 선전하는 거 이거? 아 그냥 들어. 선전하는 거 아니야. 그니까 휴가 나 안 나가겠다고 했어. 그래. 어 휴가 안 나가겠다고 막 그랬는데 지휘관들이 막 그냥 나가라고 말년인데 휴가 좀 나갔다 와야지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휴가 나가거든. 그래서 사실 좀 휴가 모았다가 좀 저기 전에 가고 싶었거든. 굉장히 부럽지 않냐? 내래 동물의 삶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해보고 싶네.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너무 와. 정관나 새끼 기딴 개소리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. 내래 잠깐 흔들릴 뻔했네. 아 그래? 그래도 이게 통하네? 뭐 안 통할 줄 알았는데? 오늘은 근무시간 안 됐네? 맨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근무시간 안 됐네? 가봐야겠네? 이러더니만 오늘은 왜 버티고 앉아서 입방아만 짓고 있네? 오 너 지금 나 따라 한 거야? 좀 근사했다? 근무시간 뭐 이제 갈 때 되긴 했는데 나 너 화나는 그거 보면 재밌어. 아니 동물은 고정 내가 화나는 게 재밌다는 거네? 아 그럼 너 화나면 되게 귀엽거든? 아 처음에 좀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까 좀 허당끼도 있어가지고 네가 화나는 거 보면 좀 스트레스 풀린다고 해야 되나? 재밌어 아무튼. 뭐 너랑 근무했으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되게 재밌어 아무튼. 그리고 너랑 좀 빨리 통성명할 걸 그랬다. 고정 한악한 빚의 앞잡이구만 기래. 내래 술술 화가 나는 걸 참을 수가 없구만 기래. 아 그래 거기까지만 해. 나 이제 근무시간 다 됐어. 가야 돼. 아무튼 며칠 뒤에 보자. 아우 야 재채기 나온다. 나 코로나 아니야. 살에 걸렸다 야. 그 아무튼 근무 잘 서고 며칠 뒤에 나 휴가 갔다 와서 보자. 근무 잘 서. 나 갈게. 근무 잘 서라. 혁명적으로 서라. 고조 날래 꼬져버리라. 당분간은 고조 심심하겠구나 야. 미운종인지 코운종인지 모르겠지만 총둘까 하니까 이 동물에 카불이네. 커져 빌덩을 차려놓은 남자도 나 새끼 아이가.